네, 안녕하세요. 네, 파워레스 이벤트에 예, 등록합니다. 네, 이벤트 내용은 뭐 예, 파워렉스가 예, 이번에 그 이벤트라는데 타사 대비 장점을 찾아라 이벤트인데 네, 제가 명확하게 예,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예, 파워렉스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파워스플라이 회사 이름으로 예, 자리 잡았어요. 예, 그리고 파워렉스의 제품 중에 예, 독도나 예, 뭐 호크 같은 경우는 타사 대비 같은 제품으로 볼 때 한 10%에서 20% 효율이 예, 좋은 것 같아요. 뭐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제가 써봤을 때 예, 오버클럭 예,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했을 때 예, 상당히 예,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뻥 터진다고 하죠. 예,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예, 예 그렇습니다. 예, 써보면 압니다. 예, 그리고 대부분 유저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예, 입문자, 중급자 혹은 몇 명의 고급자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. 야, 너 뭐 쓰냐? 파워스플라이. 어, 나 파워렉스. 왜? 너 싸잖아.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게 뭐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,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몇을 봤습니다. 네, 예, 파워스플라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구성이 딱 예, 있을 법한 것만 딱 존재하죠. 뭐 예를 들어 뭐 사타 케이블 딱 사타의 그 구성이 딱 되게 뭐 많지도 않고 예 뭐 적지도 않고 딱. 그리고 그래픽 카드 예 PCI 익스프레스 이제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이제 고사양 전원이 들어가죠. 예 그런 부분도 예 두 개 딱 8핀 옆에 찍도 있죠. 8핀 만드는 거 예 그런 거 보면은 예, 정확하게 유저를 위한 예, 느낌을 딱 듭니다. 그리고 오래전에 예, 80 브론즈 사건 그때도 아니 웬만한 회사 죽습니다. 하지만 파워렉스 살아서 꿈틀거리죠. 아직까지도 예.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예, 이벤트를 자체적으로 자주 해요. 뭐 타사도 할 수 있지만 타사는 솔직히 다 나와 뭐 아니면 이제 어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벤트를 자주 이제 연결을 해서 하지만 파워렉스는 예 보면은 뭐 저번에 했죠 TV 예, 삼성 거 48인치인가 그거 했을 때 놀랬어요. 아우 이 타워가 이제 대한민국 자리잡았다고 이제 파워렉스 이제 돈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생각 했습니다. 또 다나와 11번가 지마켓에서 리뷰 예, 제일 많죠 리뷰 뭐 사람들이 솔직히 파워렉스 싸웁니다. 자주 뭐 파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싸우는데 거의 뭐 뒤에서는 뭐 다 파워렉스 쓰죠. 예 여기까지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후.